오케이 오케이. 그렇지. 저들의 피로 내 칼을 씻으리라. 아쉽다. 조금만 더 튼튼한 조합이었으면. 아, 야, 솔직히 튼튼한 조합 필요 없고 상대 미드가 근거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아쉽다. 막타. 이번 판은 또 요즘 본 서버에서 제가 또 선혈 정복자를 잘 안 썼었죠. 최근에 써도 뭐 월식 정복자 한 판 쓰고 자발 정복자 한 판 쓰고 이랬지.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본 서버가 아니라 PBE 서버 기준 선혈이 버프를 먹었어요. 100원이 싸지고 전사 효과, 전사템당 효과가 체력 25가 더 증가해서 75가 증가해가지고 생각보다 또 다시 한 번 더 메리트 있는 아이템이 됐기 때문에 이번 판은 한번 선혈 자발 조금 튼튼한 느낌과 딜까지 챙기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선혈 자발로 슬로우까지 있으면 정복자랑 당연히 더 잘 맞겠죠? 자발에 슬로우가 있기 때문에 선혈 자발 불클 뭐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. 아, W 이렇게 늦게 나가. 어? 왼쪽이야! 와! 아니 뭐야! 야 여기다 와드 박아서 그렇게 잘했다. 야 뭐야. 아 멘탈 잡혀. 역시 와드의 중요성인가? 어 이러면 죽거든. 또 정복자 스택이 야무지게 쌓였죠. 이러면 채찍에다가 콜필드까지 떴죠. 아 맛있어. 아 맛있어. 나이스. 야 근데 우리 조합 사기다. 아니 세주환이랑 너무 잘 맞잖아. 그냥 조합이 버그야. 그렇지. 이러면 선혈 사오도록 합시다. 아 내 큐. 하지만 또 선혈 뜬 탈로는 유지력이 좋다는 점. 아이고 죽었다. 야 근데 다행이다. 상대 아리님도 핑 튀시는 것 같다. 저쪽에서 만약에 저 상대팀이 핑이 안 튀면 좀 노답이거든요? 나만 핑이 튀면 이것도 이기죠. 왜냐면 선혈 탈론이니까. 어? 아 핑 때문에 저만 못 걸었다. 이거 원래 잡은 건데. 아 핑 왜 이렇게 튀어. 마무리 해주고 살짝 간 보면서 암으로 포탑업으로 빼주고. 그렇지 죽죠. 오 이건 암무 형이 센스 좋았다. 좀 뭐랄까 지금 본 서버 기준은 좀 기묘하죠.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복자의 좀 핵심 아이템격인 선혈과 좀 극딜 쪽의 핵심 아이템격인 자발이 지금 어떻게 보면 1, 2코에 같이 있는 거라 본 서버 당장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예 상상도 못하던 그런 건데 본 서버에서는 정복자 쪽은 이거를 조금 정석으로 고려를 하고 있어요. 아예 정복자 쪽은 선혈 자발, 극딜 쪽은 월식 자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. 큐평 슬로우 마무리되고. 오 자발 풀 돌죠. 원돌 큐평 자발 점화. 데미지는 확실히 널널한 편이야. 이번 판 심지어 애들도 다 심지어 물몸이라 자발 데미지가 더 눈에 부각되죠. 생기 막 완전 탱커들 넘치는 조합에는 자발 딜이 좀 덜 부각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요즘 막 올탱커 조합은 잘 안 나와서 웬만하면 이 코어 자발 쪽으로 볼 것 같아요.
스킬 가속은 넘치기 때문에 무조건 신발은 닌타, 페르메스, 뭐 신속 이런 거일 것 같고 쿨감시는 웬만하면 안 갈 것 같아요 정복자에서. 이러고 불크를 올리고 사실 중무 멜모도 괜찮고 뭐 이전처럼 망자 같은 거 가도 괜찮고 갈만한 템은 워낙 정복자 쪽에 선택지가 많아서 그냥 편하게 가지고 싶은 거 가져도 될 것 같네요. 3코어까지만 거의 고정이고. 어? 자발 왜 10초야? 대신 데미지가 세졌나? 자발 왜 10초야? 대신 데미지가 세졌나? 버프 먹었나요? 85에 45인데 내 자발 돌려내. 일로와 자발 마시나 봐라. 지금쯤 쿨 돌아야 된다니까. 쿨 돌았다. 자발 쿨 돌았다. 자발이 안 터지잖아. 자발 이 녀석아. 마무리 해주고 화면 돌려주고 자발 피해주고 구미째. 자발 터트려주고 선열 돌려주고 살짝 빠지고. 핑 때문에 확실히 정복자 쓰기가 더 힘들다. 선열이거든 안 죽잖아. 와 이 맛에 선열 쓰잖아 이 맛에. 안 죽잖아. 아 이거 선열 돌리고 프리즈 썼어야 되는데 씨. 한번 그 상태랑도 한번 놀아볼까요? 템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뭔가 탱커랑도 좀 놀아보고 싶어서. 아 승전보가 안 들어왔어 아깝다. 아 근데 다 좋은데. 아 자발 쿨타임. 아 개수가 10퍼 늘어났어. 10퍼밖에 안 늘어났어? 쿨 2배로 늘려놓고? 너 뭐야 자바라 왜 너프만 먹어. 일로와 슬로우. 야 이런 원거리는 상대한테 좋다. 살짝 빠져주고 선열 쿨도 이어주고. 그렇지 딜 세잖아. 자발불클 자발불클. 아 근데 원래 본 서버 자발불클은 이 자발불클이 아닌데. 아 속상해.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맞아도 되나? 오케이 오케이.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. 뒤에 센거 봐 유미한테. 선열 이거야. 아니 자발 아 너프 먹기 전이 좀 더 좋긴 했지만 쿨 길어지긴 했는데 결국 그래도 어쨌든 한번 진입할 때 터지는 게 꽤 크긴 하네. 그리고 정복자 기준으로는 자발 10초 정도면 두 번까지는 돌릴만 하겠다 싶긴 한데 일단은 선열 자발은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마 본 서버에서 선열을 쓰게 되면 요렇게 많이 쓸 듯? GG.